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터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큐티의 네 번째 원리는 느낌과 묵상이죠. 느낌과 묵상의 원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 우리 큐티 세미나에서 또 양육반에서 계속 같이 또 암송하면서 공부를 하는 원리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고 거기에서 나를 붙잡는 곳이 계시죠. 거기에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붙여주시는 거죠. 그게 붙잡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붙잡는 말씀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여러분. 진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무슨 낮에 해, 밤에 달, 아니면 땅끝까지 이런 말이 붙잡히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틀렸어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햄하고 달걀 부친 것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친 것만 해서 계속 먹였다. 된장찌개와 또 무슨 국과 그걸 먹고 자라서 그게 제일 입에 맞고 맛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나가면 다른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엄마 음식이 그리워. 나는 그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입이 짧은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다른 음식 이렇게 자꾸 먹어보는 거잖아요. 인도 음식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면 여러분 이제 유럽 나와 살면서 휴가를 가거나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런 데 가면 생선 요리 같은 거. 이제 한국 사람은 뭐 회나 이렇게 또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좋아하지만 굉장히 그 생생한 요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비린 거를 잘 못 먹어요. 비린 거를 못 먹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입맛이 촌스러운 거죠. 잘 안 먹어봐가지고 낯선 것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키지로 어디 해외여행하고 가서 아유 한국이 제일이야, 제일. 한국만한 나라가 없어. 그렇게 만족하는 건 좋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과는 달라요. 한국만한 나라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 제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란 사람이 여행하다가 이란 오면은 이란이 제일이야 해가지고 그 이상한 카레하고 이렇게 한 거 먹는다고요. 그죠? 네. 우리는 영 입맛이 안 맞지만 그분들에게는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세계는 넓고 먹을 것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비린 거를 잘 못 먹기 때문에 해안가에 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처음에 먹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비리고 안 맞는데요. 그 식재료가 그냥 그대로 있는 맛이 살아있는 그런 음식들. 한국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파게티도 그냥 갈릭 소스로 해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죽여서 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우러나는 맛이 그래야 맛있다. 양념이 완전히 막 속속들이 배고 배가지고 원재료의 속성은 다 사라지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예, 외국의 그 음식들을 보면 막 식재료가 막 살아 있어가지고 오, 막 생경하게 예, 그런데 그 맛들이 예,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한번 아하 느낌이 오고 나면 역시 아, 음식도 먹어봐야 된다 여러 가지를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 내 입맛에 맞는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버리세요. 오늘은 내가 배경도 잘 모르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엑소틱한 경험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예. 2020년을 지내면서 저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성전 상황이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말씀에 더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말씀이 보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말씀들이 다르고 그래서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제가 뭐 2020년은 그렇게 정해놓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물결이 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말씀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뭐 된장국 그 다음에 맛있는 김치 그런 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요 그냥 기대감을 가지세요. 두근거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물론 주님은 그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성장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란 내 삶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피가 아닙니다. 도피가 아니에요. 삶의 현실이 나를 집착하게 하고 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되면서 그래서 나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뭐 심리치료사한테 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돌려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는 그 자기에서 놓여날 수가 있어요. 놓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렵죠. 슬프죠. 그럼 예배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뒀다 어디다 써먹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해요? 당신이 요즘 어떻게 어려운지 내가 나도 어떻게 할 일이 없네. 하나님도 나도 미안하고 우리도 다 미안하고 그래서 전전긍긍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위로 예배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네.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오케이. 우리가 두 가지를 합성해낸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서 사는 거지 슬퍼가지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코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보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려요. 내 성격이 어땠던가 또 잊어버리고요. 네? 아, 우리 남편이 나에게 못된 말을 어제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오늘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일 이어서 생각해야지 근데 생각이 안 났어. 아예 몰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제 그 생각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의 격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지. 내가 자존심도 안 상하고. 이건 변화가 아니야. 더 이상해진 거지. 그죠? 하나님이 꾀를 주니까 점점 더 이상해져. 아니,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멀어져.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자꾸 들어가면 나하고 이상하게 멀어져요. 근데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 루이스의 책이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얼굴을 다시 찾을 때까지. 그죠?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건 자기 얼굴이 아니야. 진정한 얼굴은 주님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어떻게 알아서 내 얼굴을 갖고 계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은 내 본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내 얼굴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낌과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내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표제어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주로부터 온다. 살아계신 생명의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세상 문제를 통해서 오지 않고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와요. 그렇죠? 예. 위대한 카운셀러가 있다면 내담자하고 얘기할 적에 딴 사람 얘기하겠어요? 그 귀한 시간에? 아니죠? 예. 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일대일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일반적인 이야기. 그 제가 설교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를. 자꾸 가정 얘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꾸 딴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오픈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내 마음 닫아놓고 다른 얘기로 뭐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큐티가 보링이죠. 재미가 없어요. 맨날 모범답안 비슷한 얘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의 두려움을 직격탄으로 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안 생겨. 그렇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 학교 가니까 애비들이 다 똑같아. 어머니 학교 가니까 똑같아. 결혼 예비 학교 가니까 똑같아. 우리들 안에 어떤 보편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열어봐야 나오는 게 대수로운 게 없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별로 감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말씀이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열어 제끼고 나면 간증을 하는데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게 대수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그 전 같으면 누가 반마디만 누가 얘기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폭로된 것 같고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고 그래서 저쪽은 발길을 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공개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오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뭔가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문제를 찾아내고 꼬아서 걸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은 복음 안에서 순전한 사람들은 아무리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것 같지만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거 집사님이 아직 그걸 양육반을 안 해서 몰라서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 아, 저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나누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수용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밝고 긍정적으로 온다.
예,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끌고 가는지 내가 모르겠어. 요즘 두려워지고 뭐가 무슨 일이 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만 배는 훨씬 더 밝고 긍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여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차원이에요. 높은 레벨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고 사랑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느낌과 묵상으로 이끌고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말씀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될 원리는 그리고 내가 사모할 수 있는 비전은 또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뭘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느낌과 묵상은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묵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말씀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듯이 성령의 감동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 물음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면요 노다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렇죠? 나는 묻는다. 고로 존재한다 하죠. 예, 물음표만 자꾸 나와. 자꾸 나와.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뭐 그럴까 봐요. 어쩌라고요? 그럼 묵상이 안 돼. 근데 성령의 감동이 주관하시면요. 성령의 감동이 주관하시면 언제나 느낌표예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가 나와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물음표에 눈물 나는 거 보셨어요? 물음표에? 절대로 안 나와. 마음이 무정해지는 거야. 그리고 답답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물음표는요. 느낌표는 눈물이에요. 느낌표는 감격이에요. 물음표는요. 시작 중에서도 아주 시작도 안 한 시작이에요. 그죠? 물론 공부할 때는 물음표가 중요하다. 질문이 중요하다. 시작이니까. 그런데 느낌표는요. 완성적이에요. 완성적. 느낌표가 찍어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 느낌표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따라하겠습니다. 물음표 대신에 느낌표를, 저항감 대신에 순종의 마음을. 예, 우리 안에서 저항감이 있는 것은요, 내가 지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샤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여전히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젠가 끝나면 평화를 찾을 거다. 아니죠. 전쟁과 평화는 끊임없는 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항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뇌관이 빠진다고 얘기해요. 뇌관이 빠져버리니까 스마일맨이 되는 거죠. 푼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아멘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이나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들이나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 보면 아직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은 얼굴이 굳어서 약간의 아직도 이렇게 복잡한 표정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본인도 뭐 어쩔 수 없죠. 두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한쪽 마음을 이렇게 버리는 게 왠지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싸우다 왔는데 근데 하나의 마음을 탁 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차가 부서져서 있다가 왔건 아니면 집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다가 왔든 간에 내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라. 예.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오늘 말씀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느낌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과 주님과의 그 내적인 삶이 점점 갈수록 마음의 문은 열리고 느낌표가 많이 찍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처방을 내려주시는 그런 내적인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보면 큐티가 어떻게 가요? 갈수록 좁혀들면서 말씀이 자꾸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좁혀지면서 삶의 문제들은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동어 반복인데 말씀은 아주 조그맣게 찍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생활이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하고 늘 말씀의 일들이 하고 뭐 힘들고 피곤하고 공고하고 막 아직도 나는 왜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다른 카메라로 따라가 볼까요? 점심에 가서 뭘 먹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예? 오, 이렇게 맛있어. 야, 이건 반찬을 그냥 주네. 오. 그리고 너무 맛있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러 가면 다시 오늘 오전에도 근심하며 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뭔가 인색한 구조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딱 좁혀진 이 페어 앵트 되어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마음 하나를 풀어내고 그 안에서 유영할 수 있게 너무나 넓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턱 놓고요, 키를 그냥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느낌표를 찍어주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비옥하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이 독일의 겨울, 이제 1월 시작이에요. 겨울 끝난 거 아니야. 1월, 2월이 제일 힘들어. 아니야. 지금 이게 김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기도했어요. 힘든 겨울이 왔습니다. Feel sharpen 했어요. You can understand.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기도를, 제가 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그 마음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숨죽여 찬양할 뿐입니다. 이 어찌된 은혜인가, 어찌된 사랑인가.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처럼 우리를 성량하러 그 길에 서신 주님을 우러를 뿐입니다. 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깔개를 삼으며 길을 덮어 동행할 것을 자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소서, 좌정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하소서.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늘 말씀이죠,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우나 프루티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요, 소리 내어서 우셨습니다. 하고 우셨습니다. Weep가 아니고 Cry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참 거룩하면서도 참되신 진정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의사 누가의 옵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에게 참 인간의 인격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통곡과 같은 눈물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이 도시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이 예루살렘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절박한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구주로 선택한다면 그들의 길이 달라질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복잡하고 두렵고 그리고 분노하고 공격적인 마음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거든요. 300만 명이 죽을 거거든요.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가지고 로마의 6만 명의 3개 군단이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살육 전쟁을 시작할 텐데요. 거기에서 300만 명이 죽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칼에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에요. 요세푸스 얘기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에 오늘 말씀에 이 토담을 둘러싸잖아요. 예. 그죠? 로마가 성을 함락시킬 때 자주 하던 방법입니다. 성 주위에다가 똑같은 토담을 쌓아요. 마지막에 마사다 요새를 함락시킬 때도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를 다시 또 불을 지르니까 거기에다가 또 성벽을 3일 만에 쌓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티투스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둘러싸면서 양식을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로마인의 손에 죽기 싫어서 자결하고 불 속에 뛰어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더성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칼로 찔러서 죽인 사람만 110만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전멸했습니다. 그 비밀 통로로 해서 달아난 일부가 마사다로 가서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물샐 틈 없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주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날을 21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장면을 예수님은 떠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너무나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다면요, 그들이 복음화 된다면 그들은 그런 운명을 분명히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는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 절대절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니들이 은혜 받으면 좋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을 환난과 죄가 만들어오는 기가 막힌 그 올무와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반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자반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엄청난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는 거예요. 다음에 찾아올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여기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설거지 예쁘게 하고 그냥 가족들에게 상냥한 얼굴을 짓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이상의 파워와 힘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세다 언덕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종려나무 만발하고 기와 요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꽃과 과실나무가 있는 향기로운 그것을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런 절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는 그 얘기 좀 듣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 얘기 별로 하지 않는데, 예. 그런데 좋은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유물론적인 세상이 다 되는 것처럼, 그죠? 예. 이제 세상은 다 끝난 것처럼. 예. 뭐 박테리아의 시대는, 바이러스의 시대는 다 가버렸다. 예. 이제는 암만 정복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 모든 것은 유물론적으로 해체된 세상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삼거리에 3층짜리 건물 하나만 있어도 예수를 안 믿어. 건물주가 되면 죽을 때까지 뭔가 보장된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믿음의 시험이 들었다. 알고 보면 뭔가 보장이 생긴 거야, 세상에. 뭔가 보험이 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살. 저는 속으로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마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도대체 뭐 영국 수상도 걸렸다. 뭐 미국의 부통령도 걸렸다. 뭐 재벌도 걸렸다. 한국의 문제 말썽 많이 일으키던 영화 감독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유명인도 연예인도 아니면 성격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당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성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하게 눈에다가 두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후 66년 5월이죠. 예루살렘에서 젤롯 땅이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 점령군에 반대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키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당시 네로였습니다. 66년 10월에 군대를 보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예, 뭐 로마가 다 누스, 뭐 오스죠. 예, 베스파시안에게 군대를 주어서 진압을 명령하게 했는데 그 아들이 예, 유명한 티투스예요. 26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예, 로마의 3개 군단이 이 진압 전투에 동원됩니다. 5군단, 10군단, 15군단이 동원됐어요. 전부 다 예, 지원 세력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6만 명이 되는 아주 대군이 예,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와서 이 유대의 저항군들을 진압하는데 갈릴리와 또 트랜스 요르단, 예, 지금 요르단이죠. 예, 요단강 동편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 예, 무장 봉기를 진압을 하는데 성공하니까 이제 저항군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이 요새이고 성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는 3면으로 포위가 되는 거고요.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요. 뭐 그게 뭐 무엇이 중헌디. 어쨌든 그리고 혼란기를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제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군부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로 귀향을 하고요. 아들인 티투스가 26살, 이제 두 살 더 먹었으니까 28살이죠. 남아가지고 이제 그 3군단을 다 지휘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후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300만이 죽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박해를 피하고 스데반의 순교와 그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몰락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그 성에는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단단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분열이 생겼어요. 화친파와 강경파가 나뉘어져요. 언제나 그렇죠? 네. 화친파는 뭐냐면 협상을 하고 항복을 해가지고 조건을 다 받아들이자 그런 거고요. 강경파는 안 된다. 주로 대제사장 계열과 그쪽 지도부들이 화친파였어요. 그래서 저항군 순회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그들이 탈옥을 해가지고 오히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화친파들을 전부 다 살육을 합니다. 성전이 그때 피로 다 물들었어요. 거기서 살육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피로 물들고 그리고 이제 저항을 불사하는데 저항군이 2만 5천 명이 됐습니다. 2만 5천 명이나 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강력하고 로마군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2만 5천 명이. 그리고 전체는 300만이 거기에 모여서. 이 티투스는 70년 3월에 정확하게 6월절에 공격을 개시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6월절에 공격을 개시합니다. 8킬로에 달하는 토성을 예루살렘 주위에다가 쌌어요. 8킬로에 달하는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봉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아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저항군들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 토성을 불태우는 거예요. 성으로 못 올라오게. 그러나 티투스는 그 자리를 더 강력하게 메꾸면서 침입에 성공하죠. 그러면서 이제 70년 8월 30일에 점령하고 9월 7일 날 전쟁이 끝나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110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거기서 달아난 일부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로 가서 거기에서 저항을 하다가 73년까지 저항을 하다가 거기에서 역시 전부 다 자살하면서 저항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사실상 유대의 역사는 여기까지예요. 다스바스. 유대인은 영원한 정치적인 자치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사라지면서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대교는 이제 랍비 중심의 랍비 유대교만 남았지 성전 제사도 없어졌고 대제사장 제사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도 사라져버렸고 유대의 정치적인 자치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신티움 로마 집시들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온, 시온산, 다윗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 그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역사가 얘기해 주는 불신앙의 비극입니다. 불신앙의 비극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데로부터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죠, 여러분. 예? 우리 안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환전상들이 있어요.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로마의 화폐를 거기에서 필요한 것과 성전에서 필요한 돈으로 바꾸는 익스체인지 환전상들이 있는데 국가와 산헤드린에서 인정을 받은 환전상들이에요. 왜 인정을 받았겠어요? 거기서 남은 수익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룰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니까 안 들어오지. 그게 안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익스체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익스체인지?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거를 두고 무슨 제도개혁 예수님은 제도 개혁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무슨 개혁할 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다오. 그리고 그 장사꾼과 라이센스를 가진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역자는 제사장 계급이 아닙니다. 우린 안개시텔트예요. 직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죠. 녹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 사람이지 이해관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되고요.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하거나 성전을 부인하거나 성전이 무슨 개혁되어야 된다, 성전을 세속화시키는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가랴의 성전에서의 기도로 시작되고요. 마지막은 제자들이 늘 모여서 주를 찬송하니라로 끝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맞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마지막 장면은 바울사도가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도 성전에서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모하던 거예요. 성도는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네. 뭐 온라인이니까 어디서나 예배드려도 된다. 그렇죠. 어디서나 예배드려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없앤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누이신 곳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누이신 묘소에는요, 풀이 성하고 완전히 막 다 파헤쳐지고 그건 불효자식인 거예요, 불효자식. 네? 부모의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는 불효자식이에요. 우리가 유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지만 그래갖고 잘 될 리가 없어. 그렇죠? 아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도 잊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2000년대 생이라도 2000년대 생이 뭐 자랑이니? 네. 그죠?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성서를 잃어버린 성도가 그게 무슨 뭐 개혁된 신앙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게 뭐냐면 교회 건물 안 갖고 뭐 학교 강당 빌려 쓰기. 그러면 제일 깨끗하고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물론 백화점 같은 교회를 다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일하면서 월급 떼가지고 일생 목표가 자기 집 장만하는 거면서. 그죠? 생명이 마음에 있는 거지 왜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소는 사골세일수록 좋대. 왜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가진 이데올로기예요. 백화점은 컴플렉스하고 모든 것이 갖춰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식당만 있어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어요. 다만 하나님의 집이 성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육신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묵상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의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 모델을 살아내자. 하나님의 성전이, 예, 하드웨어 성전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중하고 거룩한지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에 다시 선포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의 성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다 벌어질 거예요. 예배드리는 힘들어하면서 점심 메뉴 먹으면서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세속화된 사람들의 속내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떨어진 먼지를 손으로 주면서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들의 어미와 아비들의 신앙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독일 성도들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정말 물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해요. 독일 사람들 성격이 거기서 드러나요. 성소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됐는데 강단이 윤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윤을 낼 거예요. 뭐 이 마룻바닥이 거룩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적용과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기도는 아무리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요, 전쟁일 뿐이에요. 내전일 뿐이에요. 괴로움만 더해질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부담과 멍해를 가중시킬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그렇습니다.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하다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보면요, 그냥 피곤하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이 복잡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자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속이 복잡해놓고 요즘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하나님께 나를 드렸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복잡한 전쟁으로 이끌어지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눈물은 곧 예수님의 기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을 보고 우시며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상품과 결단, 저와 여러분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받는 은혜에는 예수님의 눈물의 경고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눈물의 경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은혜 받는 것을 그냥 덤으로 얻은 떡처럼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신애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님의 부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어있어야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의 결단은 2021년도에도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와 복음사역의 성소로 정결하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성전에 속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키려고 하는 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는 청소부가 하지.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기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하실 일이 많다면 성도가 깨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